어둠이 내려앉은 밤, 무거워진 어깨를 털어내고 싶은 그런 날이면 손님들은 장사의 신 가게에 들러 저마다의 하루를 달래가곤 합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건 넉넉한 온기, 그리고 갓 구운 이 바비큐죠. 와, 고기를 군고구마통에 구울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저한테는 네. 군고구마통이 아니라 네. 코리아 트레디셔널 바베큐 통입니다. 고구마통은 네. 서랍을 열어서 고기를 꺼내도 네.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따뜻하네요? 아니, 따뜻하죠. 따뜻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뜨거운 게 어디 군고구마통뿐이겠습니까? 손님들께 늘 최상의 맛을 드릴 수 있도록 온종일 고기를 굽고 손질한다는 그의 열정. 바베큐 나갑니다. 그 진심은 손님들 마음에 백발백중이죠. 그런데 이 군고구마통 바비큐가 어떤 맛일지 말만 들어선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스텝 1. 삼겹살과 돼지갈비의 고소한 육즙이 느껴지도록 꺽꺽 씹다 보면 마음도 살살 녹아버리고 녹겠죠, 녹겠죠. 스텝 2. 풍미 좋은 채소에다 톡 쏘는 매콤함을 더하면 이 강력한 조합에 어찌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죠. 손님들의 표정이 말을 해주네요. 스텝 3. 마지막은 좀 더 분위기 있게 산뜻한 와인 한 잔 함께 하실까요? 최고죠! 좋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피로까지 훌훌 털어버리는 이 순간, 손님들의 삶의 쉼표가 되어진 이곳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가게를 하기 전에는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잡지하고 광고 쪽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민수 형님, 그리고 송강호, 설경구, 셀 수 없죠,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연예인들을 촬영을 했죠. 오, BTS. 정말 2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진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필름 카메라였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필름 카메라의 매력은 필름이라는 게 물체잖아요. 사물이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필름이라는 그 물질로 영원히 이제 그 기록이 보존된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찍고 현상돼서 인화돼서 나오는 과정에 그 기다림과 설렘,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것이 쉽게 잊혀지는 시대에 결국 그는 사진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진 말고 잘할 수 있다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바베큐였어요. 완전 다른 딸하고 와이프하고 어렸을 때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 바베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바베큐를 나름대로 혼자 연구를 했어요.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촬영 소품으로 옛날에 썼던 고구마통이었어요. 고구마를 굽자라고 해서 이제 고구마를 굽다가 옆에 고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넣으면 잘 익지 않을까. 구워봤는데 기대 이상 맛있는 거예요. 놀랍다, 고구마통이.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스튜디오를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의 군고구마통 바베큐를 하게 된 겁니다. 스튜디오였군요. 네, 남들과는 다르게 더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던 장서희 씨. 이 군고구마통을 만나고 이제 사진이 아닌 나만의 음식으로 사람들을 웃게 해보자 결심하게 됐다죠. 배고팠는데 딱이야, 딱. 우연히 저녁 먹자 그래서 여기 왔는데 오다 보니까 좀 많이 왔던 된 거예요. 사진 스튜디오니까 제가 좀 변경기 돼서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식당이 되었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시게 될 줄 몰랐죠. 부드러워요. 고기가 고기 같잖아. 얘가 고기의 본인을 잊어버렸어요.
튀어버렸어요. 네, 고기가 살아서 춤을 춥니다. 입안에서 싸리리리르 이렇게. 아, 기가 막히죠. 육즙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씹을수록 육즙이 쭉쭉 나와서 너무 맛있습니다. 고소한 육즙을 고기 가득 머금고 있다는 이 바비큐는요? 저희 집 바비큐에는 살코기와 지방이 고루 섞인 삼겹살과 돼지갈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쫀득한 삼겹살과 부드러운 갈비에는 익히기 딱 좋은 크기로 소분해 틈틈이 칼집을 내줘야 하는데요. 고기를 이대로 굽느냐? 아니죠. 이것이 꼭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저도 소금, 후추 정도로만 양념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고기에 잡내도 안 잡히고 무엇보다 고기의 맛이 평범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특제 양념입니다. 오, 여러 가지 채소 가루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파프리카와 칠리 가루는 단맛과 매운맛을 담당하죠. 다음 이 향신료는요? 이 두 가지 향신료를 넣으면 고기에 향긋한 풍미가 생기죠. 마늘과 양파가루로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풍미까지 더해주면 끝! 이제 고기에 간이 고루 맬 수 있도록 구석구석 양념을 입혀주시고 하루 숙성시키면 훨씬 부드러운 식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양념은 다 됐고 구워볼까요? 네! 갑시다! 아무래도 고기라면 굽는 데 비법이 있지 않을까? 이번엔 고기 굽는 과정을 밀착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1단계, 화력 좋은 참나무 장작으로 군고구마 통을 예열하고 2단계, 대파를 깔아 향과 수분을 풍성하게 채워보네. 자, 이제 3단계, 통 삼겹살과 돼지갈비를 함께 넣고 굽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비법이 안 보이는데 대체 뭘까요?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불을 조절하는 모습 포착. 300도가 넘어가면 고기가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기 때문에 250도를 유지하면서 35분간 익혀줍니다. 아, 불 조절이 핵심이군요.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지켰을 때 나오는 이 자태. 이렇게 군고구마 통에 구워주는 게 비법인 거예요? 이렇게 굽는 방법도 중요한데 결정탄 따로 있어요. 양념도 아니오, 굽는 법도 아니오시다. 대체 비법이 뭐냐고요? 이제 고기도 다 구웠다 싶은 그때. 아니 잠깐만, 장사의 신 갓 군 고기를 바로 썰지 않습니다. 웬 통에 고기를 옮겨 담더니 또다시 어디론가 넣어버립니다. 이거 뭐요? 고기는 구워서 바로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렇게 60도에서 15분간 기다리는 게 비법이에요. 오잉? 15분간 60도씨에서 기다리기? 60도는 왜 60도일까요? 굳이 번거롭게 15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스테이크 굽는 방법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고기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나오면 급격히 육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도랑 시간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봤는데 고기가 식지 않을 온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을 때 육즙도 골고루 잘 잡히고 식감도 부드러워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15분간 기다린 고기와 바로 쓴 고기에는 정말 육즙 차이가 있는 걸까?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먼저 갓 구운 고기는 써는 즉시 육즙과 양념이 흘러내리는 게 눈에 보이는 반면, 아, 그러네요. 60도씨에서 15분을 기다린 고기는요, 딱 보기에도 탄탄해진 육즙. 육즙과 양념을 꽉 머금어 아무리 썰어도 모양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